변호사 개업을 했지만 저한테 앙심을 품은 조폭들의 협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으로 식칼이 배달되어 오고 심지어 아들을 납치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제 가족을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홍준표 후보가 3만 2천여 표로 2만 8천여 표 예상과 달리 세 지역 모두 한나라당 후보가 이 나라 비전을 다시 세우고 국가를 개조하는 데 내려가고 왜 국가보안법을 북한만을 염두에 둔 법으로 생각하느냐 이면 국가를 보완하는 법입니다. 한국 사회를 이끌어놓은 보수 집단은 끊임없이 자기 개혁하고 자기 혁신하는 그런 보수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국이여, 대한민국 촛불이 되어 대한민국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서민 대통령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18대 국회 첫 원내 사령탑에 사선의 홍준표 의원이 만장일치로 추대됐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참보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한미 FTA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동지 여러분,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혁신에 성공한 현재의 당원을 만들면서 개혁과 쇄신에도 앞장을 서왔습니다. 오늘은 눈물이 핑 돌도록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과 경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한 마음이 돼서 힘 있는 경남, 정의로운 경남, 서민을 생각하는 경남, 그리고 깨끗한 경남을 만들도록 홍준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도 창당 이후 가장 낮은 12%를 기록해서 처음으로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탄핵의 혼란 속에서 오늘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국민들과 우리 자유한국당의 든든하고 튼튼한 담벼락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가 후보가 됐는데 이 당에 무슨 개파가 있습니까? 이제 개파가 없습니다. 모두 개파 없이 이렇게 당이 하나가 되어 이제 우리 숨지 맙시다. 부끄러워하지도 맙시다. 이젠 이 나라를 선진 강국으로 만들어갈 세력이 자유한국당. 이 당이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이 당이 이 나라의 대표고 이 나라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서민들이 꿈을 꾸고 마음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꿈이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서까지 내 인생의 멘토는 매운맘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꿈이 내 대통령이 되어서 매운맘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서 자유를 삭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제교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합작으로 벌이고 있는 위장평화소의 미모에서 벗어나 저와 자유한국당에게 자유와 평화를 지킬 힘을 주실 것을 간곡히